충북 선거판은 새누리와 더민주 접전 속에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당이 추격하는 양상입니다. 4선 국회의원 탄생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의 공개 목표는 8석 석권. 북부와 남부 등 네 곳은 큰 격차로 우세하고 청주권 세 곳도 오차 범위에서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청주에서 두 석을 건져 19대보다 한 석이 늘어난 6석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 더민주의 목표는 현상 유지. 지난 19대 때와 같은 세 석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습니다. 청주권에서 새누리당과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숨어있는 야당표를 결집시켜 역전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충북에서 지역구 의석보다는 정당 지지율을 20%까지 끌어올려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안개 속 판세 속에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충북 4선 국회의원의 무더기 탄생 여부입니다. 3선인 현역 의원 3명이 4차 방어전에 성공해 여의도에 재입성할지, 재대결을 펼치는 숙명의 라이벌들이 이번엔 선수교체에 성공할지 예측 불허입니다. 선거구 변경에 뿔난 괴산 민심이 어디로 흐를지도 관심사입니다. 역대 선거와 달리 지역 발전 쟁점과 이슈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4.13 총선. 그러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결전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